안녕하세요. 쇼미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배우 지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Rookie actor 지은성 is greeting viewers on the small screen every morning. He's a rookie without a lot of experience, but he's playing a lead role thanks to his handsome features and stable acting skills. Find out how an ordinary college student became an actor and learn about his dreams to become the second Song Joong-ki. Get the scoop on Jiun-sung's activities and ambitions as an actor on Newcomers. I 맡은 역할은 박선호라는 학생이고요. 우선 부유한 집에서 자라난 부족함 없이 자란 법대생입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다정다감하고 때로는 또 남자다운 면모도 있는 그런 학생 역할을 제가 맡았습니다. What would you choose? The woman you love or the woman who loves you? What are your honest thoughts on a love triangle? 주변에서 보고 되게 답답하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요. 역할이 그래서 그런지 되게 눈치가 없어 보인다는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삼각관계이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표현을 하는 거랑 저를 좋다고 하는 사람이 표현을 제가 느끼는 거랑 그런 거를 좀 일상생활이었으면 좀 더 캐치하기 쉬웠을 텐데 아무래도 드라마상이다 보니까 정말 눈치 없는 캐릭터라는 느낌도 조금 들 정도로 그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양쪽에서. You're starring with the beautiful actresses 나혜령 and 정희연. Have you gotten more friendly with the two? 제가 낯을 은근히 가려요. 그래서 되게 친해지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일상 친구들이랑 대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오픈하고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솔직히 좀 친해야지 연기도 자연스럽고 조금 더 서로가 합이 맞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시간이 걸려서 앞으로 조금 더 자연스럽고 그런 모습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How are those around you reacting to your acting? 제가 이 작품을 하게 됐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좋았던 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랑 부모님이 아침에 늦게까지 안 기다리시고 이걸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할머니한테 전화로 여쭤봤는데 잘 보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선 당연히 좋고 친구들은 좋은 얘기 잘 안 해줘요. 이건 어색했다, 뭐 저거는 조금 더 저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주고 그 덕분에 저도 조금씩 체크하고 제가 부족한 부분을 많이 고치려고 개선 방안을 많이 챙기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JTBC 꽃들의 전쟁에서는요 임평대군 역할을 맡았어요. 인조의 삼형제 중에서 막내였는데요. 역할 자체가 대군이라고 막 무조건 강하다 이런 게 아니라 미적에 풍부한 그만큼 감수성도 예민하고 그만큼 더 여리고 그런 성격의 대군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때 긴장하고 있던 제 모습이랑 많이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잘해서 기억에 남는다기보단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신인 배우가 쟁쟁한 선생님들 사이에서 여린 역할을 맡아서 그 분위기 속에서 연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전 아직까지도 안 잊혀지거든요. Uson 제가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친구들이랑 있을 때도 사진을 되게 잘 찍는 편인데 찍고 찍히는 걸 되게 좋아하던 저로서는 영상에 대해서 관심이 가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욕심이란 게 사진으로 잘 나오게 된다면 또 영상 안에서도 잘 나오고 싶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영상 매체 쪽으로 눈이 떴고 그러면서 영화 보고 뭐 다른 드라마 보면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를 많이 참고하면서 자연스럽게 정말 말 그대로 캐스팅 되고 나서도 이렇게 관심이 돌아갔거든요. 그러면서 회사랑도 인연이 됐고 또 그러면서 연기를 배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웃음) 완전
왜냐면 정말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얼마 안 돼서 이렇게 광고를 딱 찍게 됐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진짜 주변에 자랑 엄청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나 이거 시작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직업이기 때문에 제가 나 뭐 언제 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다짐만 할 수 있지 제가 이렇게 뭐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광고를 딱 찍고 나서 나왔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링크 보내주면서 나 이거 나왔다 자랑을 하는데 그거는 진짜 정말 아직까지도 되게 기분 좋아요. 송중기 선배님? 저는 되게 제가 따라가고 싶은 이미지를 많이 거쳐서 가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처음에 나오셨을 때 순둥순둥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되게 꽃미남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계셨는데 뭐 지금도 그 이미지를 가진 상태에서 이제 군대를 다녀오신 다음에 조금 더 남자다워지셨잖아요. 제가 부족한 부분을 그분을 보면서 조금 많이 채워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제가 가진 이미지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또 그런 부분을 보고 따라간다고 해서 그만큼 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제가 또 제 스타일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송중기 선배님을 저는 롤모델로 삼고 있어요. 매년 제가 다짐하고 있는 그런 것처럼 한 해 한 해 정말 좋은 작품을 하자라는 주의예요. 아무래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작품이 아직 더 많이 남아있지만 그 작품을 조금 더 좋게 마무리를 하고 싶고 그 작품을 끝내고 나서 또 이어서 좋은 작품 만나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찍었던 영화가 아직 지금 편집 중인데 이제 시기 잘 맞아서 개봉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인터뷰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남은 작품 잘 촬영 마치겠고요. 앞으로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께 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iyun-sung is an attractive actor with dignified, manly qualities and young boyish traits. We hope he shows his distinct qualities in the future through many works.